제가 요즘 한 가지 꿈이 생겼어요. 시골에 작게 집 하나 짓고 소박하게 텃밭 하나 만들어서 상추, 고추, 오이, 가지, 호박. 아, 거의 귀농 수준인데? 어쨌든 농사도 배워야 실패가 없잖아요. 게다가 요즘에 스마트팜이 대세라고 하던데,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아, 너무 막막합니다. 나도 스마트하게 농사 짓고 싶다. 농업에도 스마트한 바람이 분다. 이제는 스마트 농업시대! 이상기후, 식량안보 위기 속에서 자원 소비는 줄이고 환경을 지키며 농가 수익까지 올릴 수 있는 스마트 농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그런데 이 스마트 농업도 대전이 하면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 오늘의 정리에서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농업 정책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보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소개해드릴게요. 꼼꼼하고 알기 쉽게 오늘의 정리. 자, 여기서 가쁜 퀴즈! 딸기는 딸기인데 건물에서 자라는 딸기는? 정답은 대전팜 딸기입니다. 헉, 놀라지 마세요. 지난 2월 6일 중구 대흥동 지역의 빈 건물에 대전팜이 개장했대요. 첨단 정보기술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를 접목해서 작물과 가축을 원격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팜! 대전팜은 원도심의 공실을 활용한 전국 최초 스마트팜인데요. 여기가 글쎄 지하 2층이래요.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에서 딸기가 자란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대전시는 도심 공실이나 폐쇄 지하보도 등을 활용한 스마트팜으로 도시 재생은 물론이고요.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라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스마트팜 외에도 스마트 농업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고부가 스마트 농업 실증 모델 개발, 청년농 인재 육성, 스마트팜 농산물 판로 개척은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 교촌동에 생길 나노 반도체 국가 첨단 산업단지에 스마트 농업 첨단 산업 밸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대전이 이끄는 스마트 농업의 미래! 상상만 해도 막 든든하고 기대되고 멋지고 스마트하고 과학의 도시하면 대전! 그래서 대전은 뭐든지 좀 이 과학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대전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용 미생물을 연중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축산용 유용 미생물은 가축의 면역력과 생산력을 높이고요. 원예용 유용 미생물은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작물의 생육을 좋게 해준다니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특히 올해는 청소나 빨래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생활용 유용 미생물도 시민에게 더욱 많이 보급한다고 하니까요. 유용 미생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대전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불타는 열정과 강한 의지만 있다면 대학 입학 어렵지 않아요. 성적을 안 보는 대학이 어딨냐고요? 대전 그린 농업대학 아직도 모르세요? 대전 그린 농업대학은 대전의 농업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스마트 농업반과 전원생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스마트 농업반은 농업인들에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첨단 작물 재배 기술을 교육해 대전의 스마트 농업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부가 어렵다면 텃밭에서 먼저 작물을 재배해보세요. 분양료 3만원만 내면 11월까지 도시농부로 변신! 도심 속 텃밭을 일구며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수확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텃밭 농사부터 전문 농업기술 공부까지 대전이 하면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전국 최초 대전판부터 대전형 스마트 농업 첨단 산업 밸리까지 미래 농업의 필수 조건 스마트 농업이 대전에서 시작된다. 시민을 위한 과학 영농 서비스와 도시농장, 그린 농업대학 운영으로 대전 농업 생산성도 끌어올려! 오늘의 정리 끝! 다음에 또 만나요!